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생산 지원 분야의 공정 기술 직무를 희망하는 지원자 박한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빈 씨, 네. 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산업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건설, 조선 같은 거대한 산업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재료로서 국가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빈 씨, 네. 학점이 굉장히 높으신데 본인만의 어떤 학점, 고학점을 뭐 취득했던 네. 그 비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사실 학업을 아르바이트와 그 빨봉분식이라는 아르바이트랑 같이 하면서 병행했었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분식점에서 뭐 얼마큼이나 일했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평일에도 일하셨어요? 네, 보통 평일 학교 끝나면 바로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도 간혹 12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정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 수업이 끝나면은 전공 과목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보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시험 직전에 다시 보는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학점을 높일 수 있었어요? 이제 또 시험 직전에는 또 밤을 새는 등 그런 게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평상시에 어떤 시간 관리를 좀 더 남다르게 한 방법도 있나요?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다면 그때 잠깐 공부하고 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가고 제 생활 패턴이 좀 단순해서 학교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식이어서 특별한 시간 관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평가한다면 네. 좀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까? 한 85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의 2년 3개월 정도 했는데 그동안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성격들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트러블도 없었고 서로 맞춰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연락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네. 술 한 잔도 하고 저와 같이 오래 일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네, 가끔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좀 뭐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까? 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까? 먼저 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 참 좀 열심히 산다라는 말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좀 피곤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멘트가 네. 친구들이 한빈 씨를 피곤하게 본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아, 그런 느낌이 받을 때 네네네. 제가 좀 제동을 겁니다. 아, 어떤? 네. 예를 들어서 같이 뭐 실험 조나 이런 거를 친구들과 같이 실험을 하거나 뭐 프로젝트 할 때가 있는데 네. 네, 제가 좀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 약간 얼굴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아,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하자라는 식으로 네, 그때 아, 너무 순발력 있게? 네, 좀 눈치를 좀 많이 채는 것 같습니다. 아, 눈치까지 빠르죠. 네, 그 굉장한 건데요. 그 주요 활동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수상 내역도 그렇고 네. 2018 공학 페스티벌 사회 기여상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떤 내용에서 어떤 상인가요? 사회 기여상이라는 게. 이제 그 대회를 참가하게 된 계기는 먼저 근에대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 주제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의 LED와 열선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제작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유모차도 있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분들께 직접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팀원들과 같이 이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계기로 전국대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사회 기여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공학 설계 대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 기업 예를 들어 휠체어나 아니면 뭐 안전모 같은 그런 사회 약자들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따로 이렇게 전시하게 되는데 그 팀들에게 상을 주는 사회 기여상이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소셜 쪽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다니셨던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실 수 있었던 건 네.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신 대학이 창업 분야에서 굉장히 매진을 많이 하는 학교로 알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런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창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창업은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철강에 더 매력을 느꼈고 그쪽 산업에서 더 네,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다른 팀원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같이 활동했으니까 소셜 분야에서 이거 아이템으로 다 충분히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거든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얘기도 당연히 나눠봤습니다. 네. 특허 출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돈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하지만 네.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우리는 다 그런 생각 없이 다 취업에 열심히 준비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한국 메카에서 인턴 생활하실 때 네. 하셨던 업무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통 거기는 이제 많은 가공 기계들이 있는데 네. 그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였고요. 가장 많이 한 작업은 다듬기 작업이나 랩핑 작업, 뭐 와이어 CNC 간단한 조작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들을 수행하셨던 게 네.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실까요? 이제 철강 산업이라는 것은 각종 설비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먼저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예, 다 굉장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감 있게 설비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업무들은 네. 특성화고등학교의 기계과 출신들이면 모두 다 수행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네, 네. 그 친구들 실습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럼 본인하고 그 친구들하고의 차이점이나 강점 이런 게 있으면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신소재공학과를 전공하면서 재료에 대한 특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단순히 기계 조작이 아니라 그 재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비들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공정 같은 것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그 고등학교 기계에 나왔던 분들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빈 씨,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영역 네, 네 알고 계십니까? 크게는 네. 두 가지로 네. 알고 있습니다. 고로 산업과 전기로 산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로 산업은 철광석을 원자로 하는 것인데요. 그 이제 전기로 같은 경우는 고철 스크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그를 통해서 고로는 재선 작업이 공정이 있습니다. 전기로 같은 경우는 재선이 없고 바로 재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그 이유는 나머지 공정은 거의 비슷하고 네, 생산되는 제품이 좀 다르게 됩니다. 제품 대표적인 거 알고 있으세요? 네, 고로 산업은 좀 품질이 좋은 뭐 아변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강판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에 뭐 H형강, 네, 이런 철근 이런 쪽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영어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오셨어요. 다른 네. 지원자들에 비해서. 네. 영어 점수가 좀 비교적 내가 다른 건 전공에서 높게 나왔는데 안 좋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의 어학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학업이랑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도 좀 벅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잠시 그만두고 토익 스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점까지 취득을 했고 지금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 정도나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가 제품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재료를 수입하기도 하고 네. 또 완제품을 수출하기도 합니다. 네네. 어떤 나라에서 수입하고 어느 나라로 주로 수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제철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철강석은 브라질이나 네, 그쪽에서 원재료를 많이 하고 있고 전기로 같은 고철 스크랩은 거의 국내에서 할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완성된 제품들은 SCC라고 스틸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각국 다양한 나라,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미국, 다양한 13개의 국이 있는데 제가 다 말씀을 못 생각이 안 나서 못 했는데 네, 거기서 철강을 가져다 독점 거기 센터에서 독점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나라에서는 현대제철의 철을 쓰려면 반드시 그 SSC를 거쳐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품질은 높이고 고객의 요구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네. 우리 회사에서 미래 산업 쪽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출하고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아실까요?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 자동차 산업을 대비해서 우리 회사가 집중해야 될 어떤 항목이나 요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대제철이 수소 자동차를 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속 분리판을 양산하려고 하고 있고 수소 자동차를 밀고 가되 전기 자동차를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수소 자동차보단 전기 자동차가 더 친환경이기 때문에 네, 전기 자동차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소나 전기나 환경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나요? 오케이. 네. 자, 생산관리 파트 지원하셨어요. 네. 생산관리 파트에서 공정을 단축하는 것에 효과가 네. 있다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먼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그 공정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네. 시간을 줄임으로써 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에 들어가는 설비 비용이 감소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인건비, 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익 증대, 네. 그 다음에 설비 비용 감축을 시킬 수 있는 네. 여기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면 첫 번째로 뭘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파트는 설비 쪽인 것 같습니다. 설비를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공정이 발견되기도 하고 더욱 필요한 공정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잘 찾아서 제가 관리를 한다면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고 칩시다. 네.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볼 때 네. 저희 회사 생산 과정 중에 공정 과정 중에 야, 요거는 한번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까 여러 가지 직무들을 인터넷에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다면 어떤 파트를 좀 손대보고 싶으실까요? 지금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공정이 네. 워낙 잘 짜여져 있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은 떠오르는 게 없지만 현장에 직접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 문제나 개선할 점이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사하게 돼서 그 생산에 들어가 공정을 관리하다가 그 부분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보고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단점 중에서 네. 단점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신중해서 일이 시작이 네. 지연된다. 그런데 일이 능숙해질 때까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네. 단점이 정확히 뭡니까? 저는 일을 시작할 때 증거를 좀 충분히 모여지면 시작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증거를 모으는 단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일이 좀 시작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늦은 것과 일 처리가 늦은 거는 다른 거잖아요. 네. 능숙해질 때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러면 일 처리도 늦고 시작도 늦은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도 일을 시작할 때의 능숙함과 일이 완전히 능숙하고 나서의 처리 속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능숙함이 시작의 능숙함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미숙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런 의도로 쓰신 게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조금 이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네, 그 네. 부분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면접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전액 장학금 총 6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실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면을 살려서 입사 후에 특유의 성실함과 배운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정 개선과 공정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 씨, 네.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사실 면접이 아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도 되고 질문들이 하나도 머리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많이 헤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맞는 대답하셨어요. 제가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 뭐라고 말하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취업 준비하고 네. 있잖아요. 네. 취업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다면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취준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인턴 경험이 2개월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스펙을 여기서 더 쌓아야 되는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준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저는 학점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서 해서 굉장히 좀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상반기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막 이렇게 조금 취업의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시간 흘러갔는데 공백만 생겨버릴 수 있는 여지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취업을 열심히 하시되 그게 정규직도 나와 있고 인턴십이었을 때는 인턴십도 조금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턴십이 뭐 지금 학기 이제 졸업생 신분에서 인턴십을 또 보다 보면은 체험형 인턴이라기보다는 체험 연계형 인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인턴십도 저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특히 채용 연계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네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빈 씨가 네, 취업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모의 면접 본 것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님부터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몇 가지 좀 질문을 물어봤어요. 고성과자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만 학점 비교 이게 좀 했었는데 조금은 아쉬웠어요. 저는 약간은 좀 시간 관리를 좀 디테일하게 했다라는 점들, 나만의 어떤 전략이 있었다라는 점들, 이걸 좀 더 본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더니 나왔다. 약간 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약간은 그 부분에서 본인 이건 자기 PR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조금은 더 잘 PR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어떤 내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 어떤 빈 시간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나는 좀 활용했는지. 왜냐하면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또 앞으로 미래 회사에서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근데 딱히 시간 관리한 건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내가 있는 집단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집단이 별로 경쟁력이 없는 집단으로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내가 나름대로 어떤 치열한 어떤 전략이나 관리가 있었다는 것을 좀 더 보여줬다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PR을 잘하지 못해서 저희가 옆에 보니까 소스라고 적어놨네요. 그냥 소스. 크게 네. 크게 별다른 어필이 잘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이제 학점이 높은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대인관계 질문, 협력에 대한 질문들, 희생에 대한 질문들을 반드시 체크하거나 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학점이 좋은데 인간관계가 좋으면 완벽한 사람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비교적 완벽한 사람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좀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완벽. 그리고 아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내가 좀 다른 사람을 피곤해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알았었을 때 딱 멈춘다라고 했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좀 뭔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고 눈치가 있구나. 그때 저는 굉장히 거기서 아주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까만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멘트 뺏겼다 나. 건강해 보여요. 네. 건강해 보여서 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본인이 또 이렇게 이런 철강이라는 어떤 분야에서 체력을 요하는 분야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 더 단점 말씀드리자면 목소리가 굉장히 처졌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많이 처졌다. 그래서 좀 힘있게 면접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 비언어 행동 부분 잔소리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눈동자 지금 면접관이 3명 있다 보니까 두루두루 이제 돌아봤잖아요. 돌아본다고 열심히 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고개 운동, 회전 운동이 아니고 눈동자 운동이더라고요. 눈동자로 돌아보는데 갑자기 나를 툭 하고 쳐다보길래 섬찟했었어요. 네, 고개로 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 들었고 자기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잘하시더만 세 가지 네, 인터뷰하실 때도 자연스럽게 어필하시고 싶은 거 좀 손 움직이세요. 동영상에서는 용기를 내시고 왜 면접 때는 이러고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특성화 고등학생이랑 비교를 했던 그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감히 그렇게 생각을 그때 신소재공학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면서 그들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본인의 강점은 그거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순발력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어항 얘기 나와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목소리가 다운됐다. 글로벌 마인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고 이념 중에 하나니까 강조를 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수출입국, 수입국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공정 단계가 어떤 효과를 하면 네가 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냐 라는 이런 얘기들은요 얼마나 우리 업무에 깊숙이 마음이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항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생산관리에서 영어 많이 필요한가요? 그죠? 예, 아니죠? 자신 있게 아닌 쪽으로 가세요. 내가 지금 올릴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한다면 아닌 쪽 생산관리 쪽에서 영어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까지는 공부하겠습니다. 깡으로 그냥 한번 해보시든지 제가 볼 때는 매우 필요한 직무에서는 다소 중하위권으로 좀 내려오니까 좀 자신감 더 가지시는 게 저도 될 것 같고요. 공정 과정에서 좀 모르는 부분들이 나오셨었어요. 그럴 때 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로 답변하셨던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칭찬하고 싶었던 그런 항목이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일단 한빈 씨하고 면접을 보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점수가 높은 지원자와 점수가 낮은 지원자의 구분할 때 이 친구가 내가 하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질문 대답을 잘 하느냐 이걸 보는데 소통이 잘 됐어요. 머리는 하얘했을지 모르지만 잘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셨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철이란 무엇인가
예. 네, 좀 추상적인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네, 회사의 비전이 그 철 이상의 가치. 아, 예. 네, 그걸 가지고 있고, 단골 질문이에요. 회사에서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철에 대한 어떤 뭐 나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준비를 미리 좀 대답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우리 회사 하고 있는 사업 영역. 이것도 꼭 물어보는 건데, 제가 보기로는 네 가지였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뭐 상품 얘기까지 잘 해주셔서 좀 사전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회사에 대한 어떤 이해나 아니면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그런 방식이나 차분하게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을 좀 꼽는다면 앉은 자세에서 주먹을 쥐었는데 마지막에 좀 뒤로 갔을 그렇지 않았는데 네. 좀 긴장이 됐던 그 초반부에는 이 무릎을 콩콩콩콩 이렇게 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세를 좀 부동 자세를 유지할 때는 네. 그 주먹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재수축을 좀 하고 있을 때는 좀 확실히 하고 이 구분이 조금 확실히 됐으면 좋겠고요. 한빈 씨는 피부가 까만 게 매력인데 네. 지금 오늘 입은 수트가 블랙이거든요. 네. 근데 블랙에다가 조금 어두운 톤의 넥타이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다 다운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블랙 수트를 권하지는 않아요. 데일리 네, 수트로 네.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 쪽을 좀 많이 권하는 편인데 네. 그래도 마련한 정장이니까 이걸 입고 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넥타이를 좀 채도를 조금 밝게 해주는 건 어떨까? 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집에 가서 한번 더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셋의 공통점은 한빈 씨가 좀 면접을 잘 본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처음 본 거라면서요? 예. 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저는 되게 속으로 망했다라고 되게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피곤해서 그래서 정말 눈을 쳐다볼 때마다 조금씩 겁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저희 우리 셋의 조언이 준비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떨리더라도 우리는 모르니까 뭐 한숨을 쉰다든지 이런 뭐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진다든지 그런 것만 표현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원하시는 회사에 입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